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3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18년도 1회차 상과목 전기설비는 3일 동안에 이제 모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3일에서 4일 안에 한 회차를 이제 끝낼 거예요. 저기 19년도까지. 그래서 좀 진도가 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한두 문제씩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두 문제 이상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들어가는 인풋 양이 늘어나가지고 입력되는 양이 늘어나가지고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 다 알고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르더라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30cm 앞밖에 못 봤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볼수록 1m도 보이고 1.5m도 보이고 2m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야각도 1도에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해갖고 10도, 15도 해갖고 막 90도, 180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힘든 요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전기 처음 입문할 적에 생각해보면은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하고 좀 무식했기 때문에 잘 버텨왔던 거고 여러분들도 좀 그러길 바랍니다. 포기하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하시고, 저와 함께 가면은 가능한 한 제가 좀 쉽고 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강반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게 되면은 요런 것만 외우세요 하는 것들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양을 좀 늘려서 하는 건데, 뭐 정말 뭐안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씩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아 요것만 알아도 이 문제 풀수 있는데라는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정석대로 알려드린다면은 그냥 다 일단 한번 모르더라도 일단 계속 반복해서 봐라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좀 정리된 것만 보시고요. 아 이게 좀 이렇게 짧은 것만 보시고요, 내용.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53번서부터 60번까지 끝낼 거고, 지난 시간 52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고, 53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18년도 1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41번,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목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입니다. 42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목내 전기설비의 저압목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답은 금캐죠, 금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수변 전설비 구성 기기 중 계기용 변압기 PT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이거 CT 설명이죠. 44번 전주의 길이가 16m. 우리가 15m 이하까지는 6분의 1이지만 15m에서 16m까지는 뭐예요? 그냥 2.5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45번. 저하 연전 유닛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죠. 전선의 굵기가 1.5mm 스퀘어 이하일 것이 아닌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46번. 피래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반복 동작에 대하여 특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해놨잖아요. 원래 변화되면 안 되죠. 47번.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는 그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격전력 합계의 몇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답은 1번이죠. 1.1배. 요거는 일단 기능사 문제를 떠나서 규정이 바뀐 걸 떠나서 이거 알아놓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요거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요거. 왜냐하면 KEC 규정이 만들기 전에는 다이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현장에 KEC 규정으로 설치된 것보다 KEC 규정 전에 설치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놓으시는 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47-1번. 그 대신 이 문제를 보너스로 제가 넣어놨다고 했죠. 저 원래 간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하나여 그 굵기가 결정되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허용전류. 요거 외워놓으세요. 기계적 강, 전선의 굵기를 선정 시 고려 사항은 기계적 강도, 허용전류, 전압 강화. 전압입니다. 전압. 어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오늘 오타 수정이 많네요. 전압 강화. 48번. 일반적으로 분기 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하 목내 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시설을 해야 하는가? 답은 3번이 3미터죠. 3미터 이하입니다. 3미터 초과하는 기준이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가 55% 이상. 또는 분기점 및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 35%.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있지만은 일단 기본은 1번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m 이하. 49번. 가열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무엇을 사용하여 접속하는가? 답은 2번이죠. 스프링 커플링. 가열전선관과 금속관은 콤비네이션 커플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가열전선관 상호 접속이기 때문에 스플릿 컴플링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50번. 다음 중 금속 덕투 공사의 시설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입니다. 덕트의 끝부분을 열어놓아야 한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51번. 합성 수지 몰드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이죠.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및 깊이가 6.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데 6.5cm 이하로 하는 게 아니라 3.5cm 이하로 해야 돼요. 52번. 저 목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때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이죠.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여기 저하 목내 배선 요거 잘 보라고 했어요. 고압인지 저압인지 문제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애자 사용 공사는 400볼트 이하, 400볼트 초과, 400볼트 초과의 건조, 그다음에 고압의 경우, 그다음에 저고압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일단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할 거.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400볼트 초과잖아요. 근데 여기 400볼트 초과가 4.5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전선 진입장과 거리는 조형제 윗면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2m인데 여기 3m로 답을 해놨고, 4번 같은 경우는 무관이 아니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52번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예. 그래서 이제 53번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번. 사용 전압이 400볼트를 초과하고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압 목내 배선 시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요거는 답은 예죠, 예. 잠깐만요. 합성 수지, 목내 400볼트 초과죠. 초과에 그렇죠. 예죠, 예. 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애자 사용 공사, 그다음에 금속 덕투 공사, 버스 덕투 공사. 근데 여기서 지금 합성 수지나 금속 몰드는 아니고 라이팅 덕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400볼트 초과 요거 봐야 되고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건조 장소라고 문제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 덕투 공사 3번. 54번.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슬리브는 이게 분기 접속, 이게 T로도 만들 수 있고, 크로스로도 이 녹색 선을 예를 들어서 다 벗겨갖고 분기를 시킨다 그러면 요렇게 보낼 수도 있고, 요렇게 꺾어서 요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을 슬립으로 하는 거고, 이게 사진을 제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동선 압착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전선을 여기 이렇게 꽂고, 여기 꽂고, 우리가 압착 커넥터가 압착기를 이용해서 여기 찝어요. 찍고 나서 얘를 이제 터미널 블럭, 그러니까 단자대에 얘를 이제 풀러 갖고 놓고 조입니다. 그래서 동선 압착 단자, 동 압착 단자 같은 경우는 뭐 C 타입도 있고 링 타입도 있고 핀 타입도 있고 뭐 이래요. 와이어 커넥터는 뭐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경우는 박스 내 접속에 사용을 하고 직거리 접속 후 절연을 위해서 이제 이 노란 캡스 직거리 접속한 데 돌려서 막아 놓으면 된다. 이제 돌려서 전원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와이어 커넥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절연 테이프를 우리가 감안해서 완벽한 이제 방수가 될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꼬준형 접속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선을 여기다 꼽으면 얘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뭐두 선을 꽂고 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뭐한선 꽂고 이쪽에도 꽂고 커넥터 타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얘를 이렇게 점퍼로 해갖고 여기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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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하나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핀수도 뭐 2핀짜리, 4핀짜리, 3핀짜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55번.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보면 한 세네 번더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이 강도를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면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해서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고요.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 요거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전선 접속 부위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2번, 전선 접속 부위 기계적 강도 인장 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즉, 8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할 것. 3번, 테이프건 반쪽씩 겹쳐 2회 이상 감고. 4번, 서로 다른 도체 접속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접속 부분은 전선과 슬리브, 와이어 커넥터 등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 하거나 납땜을 해야 된다. 완전하게 이제 연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테이핑을 오버랩해서 가보라는 거는 그 방수를 잘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 동 등의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 접속 부분에 전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규격에 맞는 접속기 사용할 것. 9번,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mm 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mm 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 이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따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문제 그 해설 이렇게 문제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설명된 내용이 있고요. 요것들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답은 2번. 56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는? 답은 4번 클리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실물을 말하다 전기기능사 공구류 총정리 5월 20일 업로드한 거에 공구류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그 지금까지 이거 18년 1회차 거까지 보면은
다 내용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공급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달달 외우시면 공급 문제는 안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문제는 맞히실 수 있으세요. 꼭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번. 전선의 공진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소선수와 소선 지름은 지름을 나타낸다 맞고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나타낸다 맞고요. 전선은 실제 단면적과 같다. 다르죠, 요게. 연선의 굵기를 나타낸 것이다 맞고요. 이게 실제 이렇게 유사 값인 거지. 그러니까 근사 값인 거지. 여기 보면 근사 값인 거지. 이게 똑같진 않아요. 이거 동그란 걸그 연선으로 여러 갈 했는데 그 치수가 같게 나오면 그거 오차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지 않고 유사합니다. 근사값이라고. 여기 보면은 공진단면적이 실제 단면적이 아니라 근사값을 의미하고요. 공진단면적은 밀리미스케어야. 공진단면적은 소선수와 소선의 지름으로 나타낸다. 요거 제가 예전에 전선 다이아 가지고 소선 가닥수 설명하면서 요거 내용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58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5개용 비닐 OW죠. OW. 얘는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이고 여기 NR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FTC는 우리가 평양 금사 코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 59번 사용 전압이 600V인 경우 저압 전로의 절연전. 이거 규정 바뀐 거예요. KC 규정. 그래서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여기 600V인 경우는 요거 답이 1번이에요. 1번 1.0.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SELV, PELV, FELV 500V 초과, 아니 500V 이하, 그다음에 500V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C 시험 전압은 250V짜리로 하고 절연 저항은 0.5 옴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FELV 해 놓고 500V 이하는 DC 시험 전압은 500V, 그다음에 절연 저항은 1.0, 그다음에 500V 초과도 1000V짜리로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요거 500V 초과잖아요. 그러면 DC 시험 전압은 만약에 DC 시험 전압으로 물었으면은 1000V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전로의 저항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1.0 옴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 메가 옴이고요. 여기 뭐 SELV에 PELV에 FELV에 이렇게 그 FELV 있는데 이거는 그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그다음에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그 다음에 펑크셔널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특별 저압해갖고 ELV하고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로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ELV는 비접지회로 구성이고 PELV는 접지회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를 의미하는 거고 FELV는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일단 알아놓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거는 또 나와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규정이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시험 해가지고 1번에 보면 사용 전압의 저압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저항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2000분의 1 해갖고 같거나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얘가 커야 된, 이쪽 면이 커야 된다는 거고 절연 저항 기준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SELV, PELV, FELV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룰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거 한번 모아서 제가 몇개 이제 설명드리겠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별도 PPT 자료 담아서 그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나왔었죠, 몇 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고압. 우리 고압은 뭐예요?
DC 150V 초가 7000V 이하. 그 다음에 AC는 1000V 초가 7000V 이하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이하 교류는 7V. 3번이네, 3번. 일단 가장 유사한 거는. 얘는 그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를 요거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요 문제는 계속 지금 바뀌어서 나와요. 얘만 물어볼 때도 있고, 얘 물어볼 때도 있고, 얘 물어볼 때도 있고, 얘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정답을 고를 적에. 그리고 얘만 요렇게 교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직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둘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 놓으셔야 돼요. 달달달달. 얘는. 그 전기 엔지니어가, 저압의 범위는 몇이에요? 고압의 범위는 몇이에요? 특고압의 범위는 몇이에요? 이거 정도 딱 물어봤을 때 탁탁 입에서 직류는 얼마고요? 교류는 얼마입니다. 이거 탁탁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8년 1회차 그 3과목, 전기 설비, 를 이제 문제 해설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8년도 1회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